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3강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이라는 주제로 엔트리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해봤을 거예요. 가운데 뭐 공이라든지 아니면 동전을 놓고 컵 여러 개를 놓고서 막 섞어가면서 어떤 컵에 동전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맞추는 게임을 해봤을 텐데, 오늘은 비슷한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숨바꼭질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 기본 엔트리봇이 순식간에 막 여러 개 엔트리봇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짜 엔트리봇이 아니라 진짜 엔트리봇을 찾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트리를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엔트리를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엔트리봇을 항상 삭제해 왔어요. 이 X자 표시를 눌러서. 그런데 오늘은 X자 표시를 눌러서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하나만 추가해 볼 텐데요. 뭐라고 적냐면, 숨은 그림 찾기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하나가 뜨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가 일종의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배경에 엔트리봇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여줄게요. 그래서 이 연필 표시를 누른 다음에 크기가 현재 100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7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조금 작아졌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코드 작성은 엔트리봇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코드 작성을 할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는 배경으로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코드 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코드 작성하면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엔트리봇을 선택했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엔트리봇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왼쪽 중간에 보면 시작하기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게임이 바로 시작하면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마음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로켓 발사할 때도 19, 8, 7, 6, 5, 4, 3, 2, 1, 8, 4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이 게임도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근데 10부터 세면 너무 지루하니까 3만 세도록 할게요. 3, 2, 1, 숨는다.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 카테고리로 가서 여기 맨 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블럭 있죠? 이걸 끌어오고요. 3, 2, 1, 말할 거잖아요. 말하는 거니까 어느 카테고리 있겠어요? 생김새 있겠죠? 생김새로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을 끌어옵니다. 그다음에 안녕을 뭘로 바꿔줘요? 숫자 3으로 바꿔주고, 4초 동안 말하기인데 4초가 너무 기니까 뭐로 바꿔주면 되냐면 1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3, 2, 1이니까 블럭이 두 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블럭은 2를 1초 동안 말하기. 세 번째 빨간색 블럭은 2를 1초 동안 말하기. 이렇게 하면 3, 2, 1 이렇게 카운트를 세겠죠. 그 다음에 카운터를 셌으면 발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숨는다라고 외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안녕이라는 말 대신에 숨는다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4초를 역시 1초로 바꿔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 눌러보면 3, 2, 1 숨는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숨는다 외치면서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초시계가 나타나서 시간을 재야 뭔가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두근. 시간 내에 얼른 빨리 끝내야 되니까 긴장감을 더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시계 블럭을 사용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계산 카테고리로 가야 되겠죠? 계산 카테고리로 간 다음에 여기 보면 초시계 시작하기라는 블럭이 있네요. 이걸 끌어다가 이 밑에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니까 초시계가 생겼죠? 한번 초시계가 작동하는지 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3, 2, 1, 숨는다. 그리고 초시계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시계까지 해봤는데요. 모양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양탭으로 가보면 기본 엔트리봇의 모양이 두 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지금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고, 2번은 뭔가 오므려져 있죠. 각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엔트리봇 1번 모양이 가짜 엔트리봇이 될 거고요. 2번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모양이 여러 개가 있고, 가짜니까 여러 개가 있고, 그 가운데서 2번, 진짜 모양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블록 탭으로 가서, 가짜 모양으로 여러 개의 이 엔트리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로 가서, 엔트리봇 걷기 1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바꾼 다음에, 이 가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여러 개 만들려면 반복하면 되겠죠? 그러면 흐름 카테고리로 가서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거니까 도장 찍기. 붓 카테고리 가서 도장 찍기 블럭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할 버튼 눌러볼게요. 3, 2, 1, 숨는다. 초시계가 움직이고, 그런데, 어? 분명히 10번 반복하게 했는데, 10개가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동일한 위치에 10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위치에 흩어져 있으면 이게 10개가 보이겠죠? 흩어볼게요. 흩어보려면 어느 위치에 나타날지 모르고 무작위로 등장하게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계산이라는 카테고리 가볼게요. 계산 카테고리에 보면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수라는 블럭을 옛날에 배웠었죠? 무작위수라는 블럭을 끌어옵니다. 두 개를 끌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위치에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움직임 카테고리로 가서 XY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럭, 여기 있죠? XY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여기 도장찍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도장을 찍는데 이 위치에서 도장을 찍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X에다가도 뭐를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수 블럭을 넣어주고 뒤에 Y에다가도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수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가로잖아요. 가로. 가로로는 여기서 여기 화면에 보면 X좌표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한200 정도,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200 정도.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200, 뒤에 10에다가는 그냥 200을 넣어줍니다. Y는 이렇게 위아래, 세로 방향이죠? 위로는 약100 정도, 그다음에 밑으로는 마이너스 100까지 있죠? 그래서 앞에 0에다가는 마이너스 100, 뒤에 10에다가는 100을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무작위수로, 무작위 위치로 흩어지면서 생기겠죠. 해볼게요. 3, 2, 1, 숨는다. 요런 식으로. 오, 순식간에 10개가 생겼어요. 이 중에서 이제 9개는, 이 중에서 이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를 찾아준 건데, 아직 진짜는 없어요. 아직 코드 작성 안 했기 때문에요. 화제에서 이제 가짜를 만들었잖아요. 가짜를 다 만들었으면 맨 마지막에는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생김새 카테고리로 가서 엔트리봇 걷기 1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럭을 그대로 끌어와 줍니다. 근데 걷기 1로 하면 안 되겠죠? 걷기 2.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밑으로 삼각형 표시. 여기서 걷기 2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엔트리봇인 거죠.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려면 수많은 가짜 엔트리봇 중에서 진짜를 찾았을 때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찾았을 때 시작 카테고리에 가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진짜를 찾게 되면 초시계가 일단 멈춰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계산 카테고리로 가서 초시계 시작하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걸 끌어오고요. 시작하기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서 정지하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진짜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초시계가 정지하게 되고 찾았다라고 외쳐주면 좋겠죠? 생김새로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라는 블럭을 가져오고요. 안녕 대신에 찾았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2, 1, 숨는다. 쫙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가짜 엔트리봇이 있고, 이 중에서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딨지?
얘네요, 얘. 사실 저는 다 찍어봤어요. 예. 얘네요. 찾았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생각보다 뭉쳐있으니까 생각보다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2, 1. 숨는다. 쫘라락. 이번엔 좀 흩어져 있어서 이번엔 좀 찾을만 한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는 7초가 걸렸네요. 한번더 해볼게요. 3, 2, 1, 숨는다. 자자자. 이번에 좀 어렵네요. 요거다. 네, 5초 걸렸네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